대표적인 봄 과일인 딸기는 이제 사계절 내내 맛볼 수 있는데요. 꽁꽁 얼려서 먹는 아이스 딸기가 개발돼 동남아 시장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탐스러운 새빨간 딸기들이 냉동 창고에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품질이 좋은 딸기만을 골라 영하 30도에 꽁꽁 얼린 겁니다. 맛과 영양 손실이 거의 없고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이른바 아이스 딸기. 한국산 딸기를 선호하는 말레이시아와 대만 등 동남아 시장에서 아이스 딸기 주문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어들은 이번에 동경 박람회 저희가 제품을 진열을 했었는데 샘플을 사가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반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생딸기를 얇게 썰어 급냉으로 말린 과자도 인기. 자그마한 캔 하나 수출 단가가 16달러로 색상과 식감, 당도 모두 기존 제품보다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딸기 가공 제품들이 잇따라 출시되고 수출기도 열리면서 재배 농가들은 반색입니다. 비수기에도 딸기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고 수출 수익도 나눠 가질 수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는 농가 수치가가 상승된다는데 큰 이득이 있고요. 그리고 연중 수입이 생긴다는 거, 일정 수매가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인센티브가 존재하기 때문에요. 신선한 딸기에 이어 다양한 딸기 가공 제품들이 품질을 앞세운 고가 전략으로 동남아 시장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